자,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 시작! 모낭 글리사 핏줄, 빨간 립스틱. 뭐지? 턱! 턱? 턱? 턱이요? 턱? 웬 턱? 나 우리도 모르는데. 턱 아픈 거 얘기할 거야? 아니에요! 아, 돌려 깎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 아픈 거 얘기할 거야? 그래요. 우리 자, 전 개인적으로 턱 한 번 듣고 싶어. 턱! 아, 왜 턱입니까? 제가 깨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턱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살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깨무고 싶다고. 아, 턱을? 아, 그런 적 있어? 아니, 나는 진짜 이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턱 깎았다. 그 얘기할 줄 알고 되게 기대했었는데 사실 좀 못 미치네. 만약에 턱 깎은 얘기했으면 저희 걸 다 퍼서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팀을 위해서 턱 깎은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네, 농담입니다. 아, 모낭 분리사 한번 들어볼게요. 모낭 분리사. 아니, 모낭 뭐요? 모낭 분리사. 모낭 분리사? 그게 뭐야? 모낭. 털스. 아, 이게 뭐야? 그 모낭 분리사. 저희 머리 심는 직업이에요? 뭐죠? 제가 크레용팝을 하기 전에 직업이 모낭 분리사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탈모 있으신 분들. 저요! 뭐 그랜나루나 턱수염이나 뭐 M자 이마 남성분들 저 M자 있잖아요. M자 이마 턱수염 네.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언니 견적 봐주세요. 지금 봐드릴까요? 네, 예, 예. 아, 진짜 새롭다. 아, 정말? 와, 정말 새롭다, 새롭다. 네, 아, 잠깐만 벗으면 진짜 너무 놀릴 텐데. 진짜 새롭다. 네. 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머리가 엉망이라서요. 예. 제가 약간 M자, M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자. 기억까지. 네, 엄청 큰 거야.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이거 그냥 진짜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까지 심? 아, 전 여기까지 심고 싶어요. 마음처럼 진짜 여기까지. 아니, 뽑을 수 있는 길. 네. 높아야지 네. 안에 앞에다가 심을 수 있는데. 네. 아, 그래도 되게 습도 많고 밀도는 높으니까 4,000에서 4,500 정도. 아, 4,000이면 엄청나요. 감정가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제가 일했던 네네네. 병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아래. 아,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400만 원 아래면 괜찮습니다. 400만 원의 젊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 네, 하나 가져가세요. 하나 써야 되겠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모낭 분리사라는 거가 정확하게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그 모낭을 채취하면 모낭 단위가 있어요. 네. 그러면 모낭 단위에 맞게 모낭을 도마에다가 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메스로 이렇게 해서 네. 한국에 있는 아이돌 최초로 아니, 최초가 아니라 이런 직업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낭 분리사 있으시면은 레알 5개 드립니다. 그럼요. 아, 잘 안 봤는데 대단합니다. 저도 모르겠네요.